굳이 지금 공부할 필요 없잖아. 그죠?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번 듣고 다 문제 풀수 있고 그러면 뭐한 8월 달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11월 달, 12월 달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게 뭐죠? 한번 듣고 모르는 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보면 이제 인터넷도 들어서 보면 와 어렵다 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지, 그죠? 당연히 그냥 우리가 차근차근 쫓아오시면 돼. 차근차근 해가지고 순서대로 쭉 쫓아오시고 제가 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빠지면 한 번도 안 빠지면 합격하세요.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어렵거든요. 어려운 건 사실인데 100점 맞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점 맞으면 돼요? 60점. 그거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이도 뭐 특히 중요하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평균 뭐 80점 넘어야 되면은 해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뭐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차근차근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고, 특히 12월 달 강의는 기초 강의니까 뭐 필기도 뭐 후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아 저런 내용이 있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감잡고 그냥 재미 느끼고 아까 뭐 사기 같은 것도 뭐 느끼면서 이렇게 좀 찾아오시면 되는 거죠. 그럼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도 완벽하진 않죠. 그때는 완벽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쫓아가니까 차근차근 차근 이제. 근데 민법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월달에 처음 모의고사 보실 거거든요. 3월달에 모의고사 보시면 점수가 뭐 상상을 못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막 20점, 뭐 17점, 뭐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막 전국대사 모의고사 내봐도 평균이 40점을 못 넘어요. 뭐30몇 점. 그러면 이제 막 난리가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는 거죠. 네? 조금 까다로웠는데 그래도 뭐 합격하는 데는 별 지장 없을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항상 그런 거죠. 그 평상시에 내가 모의고사 보는데 8점 나왔는데 내가 이번에 시험 보니까 70 나왔다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70점이 뭐예요?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격률 자체는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까다롭긴 했지만 그게 크다 뭐 이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예. 이런 거예요. 그죠? 보면은 우리가 이제 법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요. 시험과 상관이 없는 건데. 변호사 자격증이 있죠. 그죠? 변호사. 근데 지금은 변호사 자격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옛날에는 사법시험이니까 어려웠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렵진 않아요. 그 대신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로스쿨 가면은 웬만하면 자격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찾고 뭐냐면 양극화가 문제되잖아요. 있는 사람은 계속 있고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 이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개천에서 용난다 그래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신분이 뭐할수 있으세요? 상승할 수 있는 통로였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사법시험을 1년에 300명, 200명도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는 붙는 순간 뭐라 그러죠? 뭐 그냥 뭐 장래가 막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분상 특혜인데 요게 없어지고 뭐가 바뀌었어요? 로스쿨로 바뀌었으니까 대충 말 들어보니까 한 3, 4억은 필요하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돈 있으면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돈 없으면 못 따고. 그러니까 이게 신분 상승 기회를 단절한 게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로스쿨 제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변호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친구들 변호사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으면 변호사 사무실 직원 뽑는다고 이렇게 공고를 내면 변호사들이 응시한대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공부를 안 해요. 사법시험처럼. 그러니까는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몰라 잘. 실제 여러분보다 더 몰라요. 모르니까는 얘네들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지만 개업할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해가지고 사무장이니 뭐니 직원으로 뭐죠? 근무를 해가지고
배우고 나서 나중에 개업하겠다 그래가지고 요 직원 채용 공고 내면 맨 변호사들만 면접 보러 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변호사도 뭐죠? 자격증이 막간 거죠, 그죠? 그다음 또 뭐가 있죠? 법무사가 있죠, 법무사. 이게 법무사고 이게 뭐냐면 과거에 뭐죠? 사법서사입니다, 사법서사. 근데 이게 원래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이 법무사라는 제도는 일본식 제도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과거에 사법시험을 통해서 변호사를 1년에 몇백 명께 뽑지 않으니까 이 법률 서비스를 할수 있는 변호사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뭘 두고 있냐면 법무사라는 제도를 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로스쿨 제도 때문에 변호사가 많이 생기는 시대는 이 법무사를 뽑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변호사가 너무 없으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라는 자격증이 법무사라는 자격증이 일본하고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사법시험 제도예요. 그 법무사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로스쿨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법무사가 필요 없는 나라가 됐는데 법무사는 앞으로 없어질 자격증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행정사. 행정사는 이게 뭐냐면 과거에 뭐죠? 대소서예요. 대소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행정서사 뭐 이런 건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무사는 법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행정사는 행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외국인이 왔어요. 그죠?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뭘 하려고 하냐면 귀화 신청을 하려고 해요. 귀화 신청을 하려면 어디다가요? 행정부에 대야 되잖아요. 그죠? 외교부에 대잖아요. 그죠? 요때 이제 누가 일을 하는 거죠? 행정사가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는 어디서 받습니까? 시청에서 받잖아요. 요 시청에다 하는 거는 뭐예요? 행정사가 하는 거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등기해야 되죠. 이건 누가 하는 거죠? 법무사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사는 행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 법무사는 뭐죠? 법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행정사 자격증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걸 다 누가 하고 있냐면 법무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분화될 거예요. 행정사 자격증이 괜찮아. 따두시는 게 나아. 어렵지도 않아요. 지금은. 이게 시작한 지가 몇년안 됐고 이렇게 아주 인기 있는 그러니까 원래 항상 역선택이야.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게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사 사무실이라면 굶어 죽어요. 왜냐면 누가 안 와. 다 법무사 사무실 가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고쳐질 거니까 행정사 자격증은 따두시는 게 좋아. 지금 쉬워요. 제가 행정사 교재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있는 거죠. 그죠? 공인. 그래서 법과 관련된 자격증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근데 법무사는 없어질 자격증이고요. 행정사는 뭐죠? 있을 거예요, 계속. 그래서 행정사 자격증도 가능하면 뭐죠? 따두칭 좋고,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공인중개사 과목하고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합격하시면 행정사 내년에 따두세요. 근데 좀 문제점은 2차 시험이 논술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아,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도요, 이게 1983년도에 시작됐거든요. 이게 자격증이 1983년도에 한해몇 명부터는 6만 2천 명 붙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지금처럼 어렵지 않고요. 그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문제집 갖다 놓고요. 한 일주일 공부하면 합격해서 자격증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니까 행정사 초창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두시는 게 좋아. 잘 모시면 세 분들 따세요, 그죠?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죠? 행정부 예를 들어서 뭐 시청 가서 인허가 문제니 뭐니 이런 것들은 법무사가 해주면 안 되고 누가 해줘야 돼요? 행정사가 해줘야 되거든요. 법적으로는. 근데 지금 다 법무사가 업무를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러니까 법무사가 업무 영역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정사 일을 하려면 누굴 고용해야 돼요? 행정사를 고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사들을 좀 많이 뽑아요. 법무사들을.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사 사무실을 오픈하면 돈이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미래를 위해서 따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 공인중개사 따시고 과목이 비슷하니까 행정사 따주세요. 그죠?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죠?
뭐 변리사 뭐 이런 건 떠나가지고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중에 메리트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뭐죠? 자격증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항상 뭐가 문제냐면은 그 뭐가 문제냐면은 제가 이제 강의를 2002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요. 그때는 학원생이 엄청 많았어요. 여기 대종고시 학원도 2003년도구나.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은행동에 있다가 이제 2003년도에 여기로 이제 이사 왔는데 이제 그 강의실이 얼마나 크겠냐면 지금 이 학원 전체가 다 강의실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 대종고시 학원이 옆에 지금 간호학원 있죠? 간호학원도 같이 썼어요. 이 전체를. 그래가지고 간호학원 자리에 강의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독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편 지금 우리 학원 공간 전체가 강의실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하러 들어오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들어올 때 막 쫄잖아요. 그냥 한 200명 앉아있는 거죠.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초짜 강사였으니까. 근데 왜 그랬냐면은 부동산 경기가 1997년도 IMF 때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97년도 IMF 때. 그러면서 회복이 되면서 2002년, 2003년도에 정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부동산 경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1년 해가지고 3억 벌면 빙신. 한 5억은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학원들이 뭐예요? 막 박 터지는 거야. 그냥 막 특강을 하잖아요. 그럼 막 옆에 막 방석 걸고 앉아. 막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막 장축체육관 있죠? 그거 빌려서 특강하는 학원도 있고 막 그랬어요. 인원이 많아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때 자격증을 따신 분 중에서 현업하시는 이게 12회 때거든요. 12회 때. 12회 때. 제가 이제 그때 2002년도 강의 시작하면서 자격증도 그때 바로 따버려서 제가. 근데 12회 때인데 그때 자격증 따신 분 중에서 현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 시점에 합격을 해서 시장에 진입을 했더니 부동산 경기가 뭐예요? 하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막 3억 5억 번다라는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뭐예요? 하강하는 운명이니까 돈을 못 벌었어요. 오히려 뭐죠? 손해를 많이 보셨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분들은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때 돈을 번 분은 뭐예요? 이때 자격증 따신 분이야. 그러니까 97년도 IMF 막 벌어져가지고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아파트 그때 대출이자가 몇 프로인지 알아요? 25%였어요. 대출이자가. 제가 96년도에 제가 아파트 사가지고 제가 뼈저 깊이 느낌. 96년도에 아파트 사가지고 97년도쯤에 입주를 했는데 대출이자가 25%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 부동산 끝났다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때 자격증 따신 분들이 요 시점에 돈을 번 거예요. 항상 뭐예요? 사람들이 안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옛날 그 마늘 파동도 있잖아요. 마늘 파동도. 그러니까 뭐예요? 마늘 어떻게 해요? 한 해는 마늘값이 너무 비싸서 정부가 뭐죠? 수입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마늘값이 폭락해서 농부들이 뭐죠? 갈아엎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거꾸로 행동했으면 떼돈 벌었겠죠. 남들이 갈아엎을 때 뭐죠? 심고. 그죠? 남들이 마늘 심을 때 안 심고. 그랬으면 거꾸로 했으면 뭐죠? 돈을 떼돈을 벌었을 텐데 거꾸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종의 뭐예요? 거꾸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그러니까 지금 자격증 따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은 지금. 어차피 경기는 뭐예요? 순환이에요. 좋았다 나빴다는 거. 어차피 뭐예요? 좋아질 때가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안 달 때 따둬야 시장에 진입했을 때 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올해 꼭 따셔야 돼. 꼭 따셔야 되고 어차피 경기는 뭐죠? 순환인 거예요. 순환. 그렇죠? 그리고 행정서 닫고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이기 때문에 뭐죠? 따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만약에 나이 제가 50 넘었잖아요. 만약에 한 30대거나 그러면 저 행정서 자격증 저도 땄을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뭐 저 별로 그냥 뭐 이미 끝난 인생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데 아무튼 여러 세 분은 젊으시니까 꼭 따두세요. 예? 50이세요? 아 그러면 좀
왜냐하면 그 두 분은 왜냐하면 이게 행정사 자격증이 1, 2년 내에 바로 가치 있는 자격증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좀 약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젊으신 분은 따두시는 게 좋아요. 그죠? 부동산 경비도 뭐죠? 마찬가지. 이게 젊어 보이세요, 근데요. 전 40대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잘 오셨어요. 꼭 따시고. 자, 이제 104페이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문제. 갑이 을에게요.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의자라고 하고 의사표시를 듣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상대방이라고 하는데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갑이 땅을 사고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 내가 이 땅을 사야지 라는 결심하는 단계가 있겠죠.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가 있을 거고 이 완성된 의사를 편지로 써가지고 을에게 뭐죠? 붙였어요. 발송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발송된 편지가 을의 집에 뭐죠? 도착했어요. 도착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 이 도착된 편지를 을이 뜯어서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인식하는 단계가 있겠죠. 동의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네 단계를 거쳐서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되는데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의사표시는 효과가 생기느냐. 만약에 을이 그 내용을 알아야 비로소 효과가 생긴다. 이런 입법주의를 뭐라 그러냐면 요지주의라고 해요. 알 필요까지는 없다. 도착하기만 하면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입법주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도달주의라고 해요. 도착할 필요도 없다. 발송만 하면 바로 효과가 생긴다. 이런 입법주의를 뭐죠? 발신주의라고 하고요. 보낼 필요도 없다.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런 입법주의를 우리가 표백주의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퀴즈입니다. 자, 네 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에 없는 게 있어요. 우리 민법은 세 가지만 있어요. 우리 민법에 뭐가 없을까요? 우리 민법에 없는 거. 우리 민법은 세 가지만 있어요. 한 가지가 없어요. 우리 민법에 없는 거. 뭐가 없어요? 발신주의는 있어요. 도달주의는 있죠. 요지주의가 없어요. 나는 요거를 표백주의를 생각할 줄 알았는데. 자, 표백주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뭘 취해요? 표백주의를 취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뭐 할 수도 없어요? 보낼 수도 없으니까요. 동의하시죠? 그죠? 자, 우리 민법은 그 다음에 도달주의가 원칙이고요. 발신주의가 예외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고 예외적으로 뭐죠? 발신주의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뭘 취해요? 표백주의를 취한다. 요지주의는 안 취한다. 왜 그러냐면 요지주의는 갑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불리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편지가 을이 들고 있어요. 들고 있으면서도 을이 뭐예요? 몰라 그러면 땡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갑의 입장에서 을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까지 뭐 할 방법은 없어요? 입증할 방법은 없는 거고요. 요지주의를 취하면 누가 지나치게 불리해요? 표우자가 지나치게 불리하기 때문에 요지주의는 채택하지 않고 세 가지만 채택하는 거예요. 또 교재 보시면은 서설해가지고 1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뭘 취하는 거예요? 표백주의를 취하는 거예요.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2번 상대방 있는 경우는
원칙이 뭐죠? 도달주의고 예배가 뭐죠? 발신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서 법조문이 나오고 중간 2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도달주의의 원칙. 뭐가 원칙입니까?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이런 거죠. 그죠? 생각해 보자고. 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도달이 되면 의사표시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도달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집의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도달된 것이고 의사표시 효과는 발생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죠? 요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뭐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요지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자, 요지주의는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러면 뭐죠? 땡이었지만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손에 들고 있다면 집의 영역 내 진입한 것이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뭐죠? 알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뭐죠? 효과가 생긴 거예요. 나 안 읽어봤어. 그래도 뭐가요? 효과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뭐죠? 도달주의가 되는 거죠. 그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집의 영역 내 진입한다는 말은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는 거 물론 뭐죠? 도달이지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 파출부가 받는 것도 뭐죠? 도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우편 받아보시면 우체부 아저씨가 가족 중 아무나 이름 적어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꼭 상대방 본인이 이름을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족 중 아무나 이름을 적어도 되는 이유는 우리 민법이 뭘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유의하실 것은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받았다 하더라도 뭐가 결여가 된다면요?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된다면 그때는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105페이지 1번 도달에 의해 가지고 집 읽어볼까요? 도달한 때라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뭐요?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뭐죠? 도달이 된다. 그러면 판례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1번은 상대방이 직접 받아야 도달되는 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중부가 받더라도 집의 영역 내 진입한다면 뭐죠? 도달되는 거다. 근데 문제는 밑에 세 번째 줄에 읽어볼게요. 채권 양도 통지서가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누구 사무소요? 동업자 사무소에서 누가 받았어요? 그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가 받았어요. 그럼 이거는 집의 영역 내 진입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뭐가 되지 않아요? 도달된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문제가 되는 경우에서 4번 수령 거절이 나오죠. 일단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된 것으로 뭐합니까? 간주랍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있어요 분명히. 근데 등기우편인데 안 받아.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받으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된 것으로 뭐 해버려요? 간주해버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 기억을 높여서 말씀드리면 우병호 씨 기억나시죠? 그죠? 우병호 씨, 그죠? 근데 그 재밌는 건 뭐냐면 국회 특위에서 청문회 할 때 이 사람한테 출석 통지서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갔냐면 있는데 안 받으면 도달된 곳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죠? 도망갔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혼자 도망간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도망갔어요. 기억나시죠? 왜 그런 거예요? 가족이 받는 것도 뭐가 돼요? 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받으려면 있는데 안 받더라도 뭐예요? 도달이 되고 가족이 받더라도 뭐죠? 도달되니까 받았는데 안 가면 뭐죠?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으니까 그건 뭐예요? 가족과 함께 도망가신 거죠. 이분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법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뭐예요? 검사 출신이었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나번 격지자와 대하자는 개념 문제인데 중요한 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답은 입증책입니다. 지금 다시 보자고요. 자, 집의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으면 도달이 되는데 도달됐음은 누가 입증하냐면 도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럼 이런 얘기죠. 만약에 상대방을이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면 되고요. 갑, 표호자가 주장한다면 누가 입증하면 돼요? 표호자가. 상대방이 입증하기 편하죠.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찌르고 보여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표의자 입장에서는 요 두 가지 요소를 갖췄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다니 곤란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 우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이 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뭘 해주냐면 추정을 해줘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도달됐음을 추정해주는 것은 뭐만요?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에 대해서만 그렇고요. 일반 우편,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해서 뭐하지 않냐면 추정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 판례는 결국 뭐냐면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은 도달된 것으로 뭐요? 추정한다. 이런 얘기고요. 물론 이것도 뭐가 필요합니까? 요지 가능성이 존재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밑에 3번 도달지 효과에서 이 갑은 의사표의 철회예요. 철회가 뭐였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철회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도달이 되면 요때부터는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고요. 도달되기 전에는 아직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으니까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요? 철회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의사표시가 연착되거나 불착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표의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4번 발신 후에 사정 변경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을 했어요. 아니면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그래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주 시험이 잘 나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뭐가 되더라도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에서 뭐가 나오죠? 발신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도달주의가 원칙일까요? 왜 발신주의가 예외일까요? 발신주의는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발신주의라는 것은 발신만 하면 뭐가 이미 생긴다는 거예요?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발신주의면 저 같으면
등기소도 안 보내요. 어차피 보내기만 하면 이미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을을 연맥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막 일본으로 알래스카로 뭐 캐나다로 막 이렇게 돌고 있더라도 이미 뭐가 생긴 거예요? 효과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발신주의는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피해를 준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가 원칙인 거예요? 도달주의가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 발신주의를 취하냐면 상대방이 뭔가 나에게 의사표시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면 굳이 도달주의를 취하지 않고 뭘 취하냐면 발신주의를 취해요. 그래서 뭐가 발신주의냐면 답장이 발신주의예요. 을이 갑에게요 먼저 뭔가를 보냈어요. 그거에 대한 갑의 답장이라면 을은 나에게 무엇이 오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미 뭐죠?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발신주의인 거예요? 답장이 발신주의인 겁니다. 을이 갑에게 최고를 냈어요. 그래서 갑이 그 최고 독촉에 대한 답장으로서 뭘 했냐면 확답을 했다면 확답은 뭐죠? 답장이기 때문에 뭐예요? 발신주의. 최고에 대한 답장인 뭐는요?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인 거예요. 을이 갑에게요 먼저 뭘 했냐면요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했더니 갑이 뭘 했냐면 승낙을 했어요. 그 말은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예요? 발신주의. 그래서 우리가 총 다섯 가지가 나열되어 있지만 크게 기억하자고요. 원칙이 뭐죠? 도달주의고 예외가 뭐죠? 발신주의인데 뭐가 발신주의라고요? 답장이. 그럼 보자고요. 갑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답장인 본인 등의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 뭐가요? 답장이. 답은 무권대리는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답장인 본인의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 4번 채권자의 채무 인수에 대한 승낙의 확답이요. 이건 뭐예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예요? 발신주의. 4번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예요? 발신주의인 거예요. 그럼 추가할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4번이죠. 사원총의 소집 통지가 뭐죠? 발신주의. 두 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왜 이게 발신주의를 설명 드릴게요. 사원총의 소집 통지. 사단법인의 구성원을요, 줄여가지고 사자고 원자고 따서 사원이라고 해요. 사원은 뭐죠? 사단법인의 구성원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 중에 가장 흔한 일반적인 사단법인이 뭐냐면 주식회사거든요. 그러면 주식회사의 사원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주주를 말해요. 주식회사의 구성원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원하면 뭐로 바꿔서 이해되냐면 주주로 바꿔서 이해돼. 뭐로 바꿔서요? 주주로. 근데 이거를 뭐 노조 막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사원총회는 노조 집회 직원들 모임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주주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은 뭘 말한다고요? 주주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사원총회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해요. 근데 사원이 주주가 몇 명이냐면 5,000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5,000명 모두가 다 참석을 해야 사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5,000명 모두에게 뭐는 해야 돼요? 소집통지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소집통지를 도달주의를 취해가지고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소집통지한 거다 이렇게
입법화되어 있으면 사원총회를 개최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5천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도달한다면, 한 명이라도 이사 가면 그 주주총회 사원총회는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원에게 소집 통제된다는 의미를 모든 사원에게 뭐만 하면 돼요? 발송만 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사원총회 소집 통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합니다. 그렇죠? 원칙이 뭐죠? 도달주의고 답장과 사원총회 소집 통지가 뭐죠? 발신주의다. 그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의사표시에 뭐가 나오냐면 공시송달이 나와요. 자, 아까 제가 우병우 씨 얘기를 했죠. 그죠? 우병우 씨. 아까 제가 우병우 씨가 도망갔다. 왜요? 집에 있으면서 안 받으면 뭐예요? 도달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누구하고요? 가족과 함께 도망갔다. 왜요? 가족이 받아도 뭐예요? 도달이 된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로는 기억 안 나시겠지만 특위에서 공시송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법조문을 읽어볼게요. 113조.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에 규정하여 뭐 할 수 있죠? 송달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지금 우병호 씨가 가족과 함께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죠. 그죠? 이때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공시송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하냐면은 법원에다가 청구해요. 법원에다 청구하면 법원 앞 게시판에다가 A4 용지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적어놔요. 적어놓고 2주가 지나게 되면 도달된 곳으로 뭐 하냐면 간주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시송달이라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도 특위에서 국회의원들이 공시송달할 것을 고려 중이다 라고 하다가 못했어요. 왜 안 했냐면 몇 주가 지나면요 2주가 지나면 도달된 곳으로 뭐가 돼? 간주가 되는데 2주 후면 이미 특위가 끝난 상태였어요. 그 특위가 끝났으니까 2주에 도달된 곳 간주돼봤자 뭐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공시송달하려다가 못했어요. 당연히 뭐죠? 마지막 날 우병호 씨가 뭐 하긴 했어요? 출석하기는 했어요. 그때 당시에. 자, 공시송달을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뭐 합니까? 공시송달하고 공시송달하게 되면 법원 게시판에다가 붙여놓고 몇 주가 지나면요? 2주가 지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이게 뭐예요? 공시송달인 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요건 나와 있고 절차 및 효과에서 1번 절차는 읽어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민사소송법이고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효과만 기억하자고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몇 주일이 지나면요. 2주가 지나면 도달된 곳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입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도달이 되고요. 도달이 돼야 뭐가 생겨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받긴 받았는데 얘는 글씨를 못 읽어요. 그러면 요지 가능성의 결여가 되니까 뭐 되지 않겠어요? 도달되지 않겠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요지 능력, 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요 요지 능력을 뭐라 그러냐면 수령 능력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수령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속된 말로 개새끼도 받잖아요. 누구도 받는다고? 개새끼도. 받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수령 능력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내용을 뭐예요? 이해하고 알수 있는 능력. 뭘 말하는 거예요? 요지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밑에 의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세 번째 줄.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란 의사표시를 뭐할수 있는 말이에요?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지 않아요?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내용을 먼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먼저 수령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됐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러한 수령 능력, 요지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먼저 수령 무능력자라고 해요. 첫 번째, 누가 수령 무능력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라고 일률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받아도 도달되지 않아요. 피한정후견인이 받아도 뭐죠? 도달되지 않아요. 피성년후견인이 받아도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제한언제 개념됐습니다. 그죠?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뭐죠? 수령능력자이므로 제한능력자가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두 가지인데. 첫째,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을 안 시키는 이유는 제한 능력자를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자기가 보호받기 싫대요. 굳이 말릴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스스로가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해요. 두 번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친권자, 뭐가 있죠? 후견인이 있죠.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 안 되는 그때는 뭐가 되냐면 도달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무엇도 인정될 수 있냐면 수령 능력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죠? 그럼 교재 이제 끝난 거죠. 우측에 보시면 2번 수령 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에 이렇게 해서 1번 원칙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고요.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2번 예외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때에는 뭐가 되죠? 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령 능력도 뭐죠? 인정된다는 말이 나오고 언제 이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뭐죠? 대표 예제를 풀어보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생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오죠. 그죠?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뭐 하더라도요?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는 의사표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표의자가, 아니, 3번, 의사표시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요거죠.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에 대해서는 발송 후 상당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뭐죠? 추정이 되고요. 또 만약에 반송되지 않고 있다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를 해주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 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피해자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어딨나요? 요거죠.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므로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 효력이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피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번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해요. 자, 거절하면 뭐한 것으로 간주합니까? 도달된 것으로 뭐요? 간주하니까 해제 의사 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대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11월 12월 강의 때 대리는 못해요. 이게 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못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어디 가냐면, 대리를 지나가지고, 페이지 160페이지 뭐죠? 무효와 취소로 들어갑니다. 그죠? 우리가 기초 강의는 다 하진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초적인 것만 골라서 하는 거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